연결되지 않고 물건을 움직이는 염력의 비밀. 음악에 맞춰 춤추는 기타 줄과 플라스틱 컵을 단숨에 통과하는 동전까지. 초능력일까 과학일까, 과학다반 사이에서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오늘은 과학다반사 촬영일. 그런데 촬영장에 수상한 남자가 등장했다. 아, 이런 이런. 또 나의 명성을 듣고 전국 팔도에서 취재진이 모였구만 그래. 헤헤이, 본인이 와놓고는 뭘. 아, 누구세요? 촬영장에 함부로 막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 허허, 반갑네. 나는 초능력자 유리 깰라야. 초능력이요? 뭐 의심할 만도 하지. 초능력자라고 하기에는 난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래, 진짜. 그래, 그러면 이렇게 나를 의심하니까 내가 능력을 보여주지. 초능력을 지금부터 보여줄 거야. 허허, 불신의 눈초리. 첫 번째 초능력, 짜잔! 숟가락을 꺼내든 유리 깰라. 누가 봐도 멀쩡한 숟가락이지. 아우, 이 숟가락을 지금부터 이 유리 깰라가 구부려 보겠어. 자! 맨손으로 숟가락 구부리기에 도전. 혼신의 힘을 다해보지만, 아이고, 꿈쩍도 안 내 그려. 우리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구부려져? 초능력자 체면 말이 아니네. 다시 한번 시도해보지만, 쉽지 않은 숟가락 구부리기. 하하, 이제는 거의 차력 수준인데. 왜 안 돼, 이거? 어? 제작진 인내심에 한계가 보이고. 내가 아침밥을 굶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안 되네. 어, 아침밥. 어, 지금 밥 먹을 시간이잖아, 그지? 밥 먹고 가자고, 점심시간. 허허, 도망가냐? 이런. 촬영장엔 슬슬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 든든히 배 채우고 다시 등장한 유리 깰라. 어이, 잘 먹었다. 자, 이제 밥도 먹었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 소화도 시킬 겸 노래나 한 곡 해볼까? 아니, 뜬금없이 통기타를 꺼내든다고?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나의 사랑아. 아, 진짜 내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혹시 사람을 채우는 초능력인가? 제작진이 졸거나 말거나 연주 삼매경. 저기요, 유리 깰라 씨, 도대체 초능력을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아이, PD 양반 답답하네 이거. 아니, 왜 안 보여요? 지금 나의 황홀한 노래소리에 맞춰서 춤추고 있는 이 기타가.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 뭐 기타가 춤을 춰요. 뭐 황홀한 모습이 지금 귀에서 피나겠구만 지금. 요 봐봐, 기타 줄이 이렇게 이렇게 웨이브를 추고 있다고. 믿기 힘든 이야기에 다시 한번 살펴보니, 유리 깰라가 줄을 튕기자 기타 줄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휘어집니다. 얼핏 보면 정말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호호, 신기하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잠이 싹 달아날 지경. 슬슬 나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하는구만. 한껏 의기양양해진 유리 깰라. 이번엔 더욱더 놀라운 초능력을 보여주지. 바로 이거야. 기술을 몰아 다음 초능력을 준비하는데요. 이 동전을 뚜껑이 닫힌 컵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어. 컵 안으로 동전을 넣겠다며 호언장담을 하는데. 자, 간다 초능력. 컵에 동전을 대고 키를 불어넣기 시작. 집어넣는다. 결과는 집어넣는다. 성공. 놀랍게도 동전이 컵을 관통했습니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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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도 놀라긴 마찬가지. 컵 표면에 동전을 갖다 대기만 했을 뿐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말 그의 초능력이 발휘된 것일까? 유리 씨, 방금 그거 아주 좋았거든요. 좋지. 타이트한 코스로 다시 한번 촬영할 거니까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자, 일로 와. 이게 아니고 이거? 그 PD분이 지금 뭔가를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초능력이라는 게 내 온몸에 기를 발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안 돼. 내가 하니까 쉬워 보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 타이트는 나중에 내가 준비를 해서 우선 녹화 끊어. 제작진의 요청에 적잖이 당황한 유리켈라 황급히 다음 초능력을 보여주겠다며 나섰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이 유리켈라 초능력의 끝판왕을 보여주지. 아마 이걸 보면 깜짝 놀랄걸? 이번엔 물이 가득 담긴 수조.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이 지극하게 평범한 물입니다. 하지만 저 유리켈라가 초능력을 부여해서 특별한 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다 카다브라, 아, 차가라. 얄얄얄얄 청, 에스파크토 페트로냐. 온 우주의 기를 끌어모으는 중. 됐어. 아주 이제 특별한 물이 됐어. 내가 초능력을 넣었거든. 물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잘 봐요. 이 특별한 물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옆에 있는 커피 캔을 물에 담그자 순식간에 캔이 찌그러진다. 물에 닿는 순간 완전히 구겨져 버린 캔. 어때? 사정없이 찌그러지는 게 보여? 결국 염려까지 성공한 유리켈라. 오직 물의 힘만으로 단단한 알루미늄 캔이 종잇장처럼 변했습니다. 유리켈라 씨, 도대체 이 초능력은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나? 네. 궁금해? 네. 그러면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면 그때는 그걸 알려주지. 소원이요? 아, 아니 뭐 소원 뭐 별거 없어. 들어줄 거야 말 거야. 들어줄게요. 진짜 약속했다. 네. 자, 이 초능력도 모르면 초능력이지만 알면 과학이야. 알고 보면 과학이라고요? 이 모든 게 초능력이 아니라 과학이다? 아까 내가 이 컵 안에 동전을 통과시켰지. 이 안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 과학적인 원리요? 그렇지. 이렇게 동전을 컵 벽에 세워놓고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 컵을 이렇게 돌려주면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동전. 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긴. 이게 바로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빛의 굴절? 빛의 굴절.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으로 인해 컵을 돌리는 순간 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며 마치 물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컵 안에 미리 동전을 넣어놓고 또 다른 요 동전 있지? 요거를 컵 겉면에다 두고 막 연기를 하는 거야. 초능력인 것처럼. 하다가 살짝 이 동전 빼서 안에 있는 동전을 보여주면 와! 초능력 어메이징. 아, 그럼 아까 캔 찌그러뜨린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 신기했지. 캔 찌그러진 건 바로 대기압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찌그러진 캔의 비밀은 바로 대기압의 원리 때문이라는데요. 캔 안에 소량의 물을 넣고 뜨겁게 가열하면 수증기가 발생하며 캔 안에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이때 캔의 입구를 막아 내부를 수증기로 채운 뒤 급격하게 온도 변화를 주게 되면 늘어난 수증기의 부피가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기압이 센 캔 바깥의 공기가 사방으로 힘을 가해 순식간에 캔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유리켈라가 사전에 몰래 밑작업을 해두었던 것. 그럼 아까 춤추는 기타줄은요? 그것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건 말이지. 조금 전 경악스러운 연주가 이어지던 때 제작진이 잠든 틈을 타 촬영 중인 카메라에 다가가더니 카메라의 설정을 조작했던 유리켈라.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거지?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살짝 만져놨지. 그가 조작한 셔터 스피드란 렌즈의 눈꺼풀 역할을 하는 카메라 막이 내부에서 열렸다 닫히는 속도를 말합니다.
이 속도를 줄이면 빛이 렌즈에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져 사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반대로 시간을 길게 설정하면 렌즈가 포착하는 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타줄이 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셔터 스피드 기법은 빛의 노출 시간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여러 분야에 활용된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비밀 알려주면 소원 들어주기로 했잖아. 어? 내가 사실은 최근에 그 신곡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PD님이 방송국에 막 뿌려줘야 돼. 내가 이번에 노래가 잘 나왔어. 뮤직비디오도 아주 기가 막히게 찍어놨고. 자, 들어봐. 다다다다 닭은 말이야 사사삼삼 삼계탕이야.